뭐 이렇게 옹기종기. 어, 근데 내가 걸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보이나? 눌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눌렀어. 저 너무 중간 너무. 어, 크롭 좀. 저희 밴드에서도 중간 제일 싫었는데. 아, 싫어하면 할 수도 있지. 아, 빨리. 안녕하세요, 플라잉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원래 또 경복절이 돌아왔는데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이거 보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아, 작년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내년에는 꼭 무대에서 오프라인에서 뵐게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충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국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엔 진짜 진짜 내년엔 진짜 오프라인으로 진짜 무대에서 좀 그죠? 아이 컨택도 좀 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예, 올해 또 두 번째 온라인 경록절이지만은 많이 즐겨주시고 예, 몸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얘는 이교 형이고 저는 베이스 치는 권함이고 여기 가운데는 네, 새로운 드러머는 아니고 네, 저희가 지금 드러머가 네, 공석이라 공석입니다. 지금 네, 드러머를 빌려 쓰고 네, 있어요. 강제 그, 노역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동이온이라고 굉장한 밴드인데 거기에 드러머인데 제가 계속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보고 계신 천만 한 2천만 되려나? 2천만 관객 여러분께 드러머 구인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2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제 녹음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저희는 다 시설 완비되어 있습니다. 네, 녹음 장비 완비되어 있고 곡도 네, 다 거의 나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노래는 지우고 새로 같이 작업을 해서 우리 좋은 2집을 만들어요. 저희 네, 헤비메탈과 하드로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밴드거든요. 드럼 치실 분 안 나타나시면 어쩔 수 없이 얘를 계속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동이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지.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멤버 같은데? 어? 그러니까. 어? 아니. 아니, 네가 하면 나는 어? 좋겠다. 네, 아무튼 예, 저희는 플라잉 독이었고요. 예,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인사 없어. 아, 가 그냥. 예. 진짜 두서없다. 아, 두서없다. 이거 다시 찍어야 될 수도. 롤링. 내 심장이 전혀 리듬이 걸어지 못했을 때
그도 내맘 몰라줄게. 여기는 정글.